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밀도와 아주 뜨거운 우주는 아주 빠르게 급팽창을 하면서 막 커진 거죠. 팽창하면서 요만했던 게 이제 팽창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이제 밀도가 이제 중력이 확 뭉쳐있던 게 퍼지면서 이게 뜨거운 게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 이제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뱅을 한 후에 38만 년이 흐른 후에 우주는 이제 많이 식어서 뜨거웠을 때는 이게 뭐 그 결합이 안 되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식으니까 이 떠돌던 전자와 양성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까지도 이제 그 결합이 안 됐던 뜨거워서 플라즈마 상태 막 이제 엉킨 그 뜨거운 수프 죽 같은 그 플라즈마 상태에 있던 그 물질들이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 이게 이제 합쳐지지 않고 이제 그 있었는데 이게 식으니까 이제 점점 식으니까 이제 묻혀진 거죠. 묻혀져서 빅뱅 한 후에 38만 년이 지난 후에 겨우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이 원자 핵 안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각각 세 개씩의 쿼크로 돼 있고 쿼크 안에는 또 쿼크는 또 힉스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입자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가 빅뱅 한 후에 38만 년 후에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뭉쳐져서 만들어졌다. 전자가 결합이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주가 이제 투명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그 뜨거운 수프 같아가지고 막 그냥 범벅이 된 뜨거운 수프였는데 이제 그 이제 물질이 좀 이제 식으면서 이제 작용한 거죠. 이때 만들어진 원자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자 중에서 지금에 있는 원자 중에서도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세 가지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소는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헬륨은 양성자 전자가 두 개씩 있는 거고 리튬은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가 각각 세 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제 무거운 원자들, 이건 아주 가벼운 원자들이고, 나머지 무거운 원자들은 나중에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초신성이 만들어낸 물질이 이제 우주로 퍼져서 된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무거운 원자인 뭐 철이라든가 뭐 이런 그 나머지 원자들은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빅뱅은 38만 년 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별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 빅뱅 한 후에 3억 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겨우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3억 년이 지나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이 점점 커져서 초신성이 돼서 초신성이 폭발을 해서 그래서 쏟아져 나온 물질들이 이제 그 무거운 원자들, 그러니까 뭐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점은 뭐 빅뱅 한 후에 한 3억 년 한참 후고 최초의 원자인 수소, 헬륨, 리튬이 만들어진 거는 빅뱅 38만 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주를 구성 성분을 보면은 수소가 한 75%,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한 23% 해서 뭐 한,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에서 산소가 한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네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우주의 대부분의 구성물질은 지금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가벼운 원자이기 때문에 중력이 없다면은 행성이나 항성의 대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걸 잡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가벼우니까 잡아당겨도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그래서 텅 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가벼운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 38만 년 후에 이제 그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빅뱅 한 후에 3억 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최초의 별들 스스로 불타는 거죠. 스스로 막 수소 그 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수소가 이제 수소끼리 이제 그 별 안에서 이제 중력 작용으로 인해서 수소가 이제 별 안에서 그 융합을 하죠. 융합을 하면서 그 핵 융합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죠. 바뀌면서 이제 폭발이 되죠. 그 나머지 에너지로 해서 점점 이제 그 이제 더 커지죠. 커지면서 이제 그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그 또 이제
다른 데 또 별을 만드는데, 어떻든 그 3억 년이 흐른 후에 최초의 그 스스로 빛나는 별, 스스로 이제 그 안, 별 안에서 이제 그 핵융합을 하는 별, 항성, 지금 태양 같은 거죠. 나머지 별들은 이제 항성이 아니죠.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질 않죠. 스스로 이제 핵융합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별인 이 항성이 만들어지고, 우주는 점점 지금도 더 팽창하고 있습니다. 점점 팽창하면서 점점 더 식어지고, 그래서 우주 공간을 떠도는 그 수소 헬륨, 우주에는 이제 수소가 75%, 헬륨이 23%이기 때문에 이것들 원자들이 자꾸 이제 모이죠. 점점 해서 그 밀도가 똑같으면은 모이질 않는데, 어느 지역에는 이제 밀도가 이제 높은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고, 이제 얕은 지역은 안 모이죠. 그러니까 밀도가 조금이라도 1%라도 높은 지역이 있으면 이쪽으로 그 이제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이 모이죠. 물질들, 먼지, 티클 이런 게 모여서 이게 중력의 작용으로 모여서 이게 뭉쳐가지고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먼지라든가 티끌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고, 이 별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은하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하가 형성된 것이 이제 빅뱅이 있은 지 3억 5천만 년이 흐른 후에 겨우 이제 별하고 이제 은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별들은 내부에서 수소와 헬륨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핵융합을 하면서 점점 뭐 이제 그 열을 내고 뭐 빛을 내고 뭐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에너지가 뭐 빛에너지로 바뀌고 뭐 열에너지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그 남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이 별들이 이제 그 융합을 하면서 점점 폭발을 하고 안에서 점점 커지죠. 그래서 점점 커져서 이 별들이 그 지금 태양은 아니지만은 태양보다도 한 3배나 4배나 큰 별들은 이게 점점 이제 그 핵 융합장 반응을 하면서 점점 커져서 적색 고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별이 되는 거죠. 점점 커져서. 그래서 이 내부, 그게 이제 내부에 융합을 하던 그 수소가 다 없어지면은 이 적색 고성은 이제 점점 해서 내부에서 이제 에너지가 없어진 거죠. 이제 다 쓴 거죠. 다 됐다. 융합을 해서 없어지면은 적색 고성은 이제 그 외부로 점점 커지는 그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커지는 게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그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모든 물질은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힘 다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 고성으로 엄청나게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력이 없어지고 이제 중력만 남게 되니까 이제 아주 작게 쪼그라듭니다. 다시 쪼그라들어서 밀도가 아주 높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되는데 이 별 크기가 태양 4배 이상 되는 큰 별들은 커졌다가 아주 작은 백성이 되면서 너무 큰 게 너무 작아지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막강한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별이나 다른 물체들을 다시 끌어당겨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내부에서 강한 핵융합을 또 다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정도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제 너무 큰 별들은 너무 작아졌으니까 끌어들여서 더 다시 한번 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강력한 그 핵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중력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두 번째 핵융합을 할 수 없고 그냥 쪼그라진 백색 외성 상태가 돼서 이 상태에서 그냥 소멸되고 죽어버리죠. 그렇지만 이제 태양보다 큰 별들은 컸다가 줄었다가 다시 한번 또 끌어당겨서 다시 한번 한다. 그죠. 태양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힘은 없는 거죠. 이때 다시 이제 그 쪼그라진 백성 외성이 다시 이제 폭발 핵융합을 끌어들여 핵융합을 다시 커질 때 탄소 그다음에 이제 산소 질소 그 원자 번호가 1번이 그 수소고 2번이 헬륨이고 이제 3번이 리튬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양성자나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넘버 6가 이제 그 탄소죠. 그러니까 그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가 6개 있는 게 안에 이제 양성자가 6개 있고 밖에 전자가 6개가 돌고 있는 게 탄소. 넘버 6. 넘버 세븐이 이제 산소. 산소는 이제 양성자가 7개, 그다음에 이제 전자는 7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질소는 이제 넘버 8, 8. 그래서 안에 양성자가 8, 그다음에 이제 전자도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그 수소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점점 큰 원자들. 이 원자들 이제 중원자라고 그러는데 이 중원자 무거운 원소인 철, 뭐 F, 뭐 27, 철이 뭐 철은 그게 이제 27개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진 이 원소들을 이 그 별들의 항성이 안에서 핵융합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고성 초신성 안에 들어서 그래서 핵융합으로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얘네들끼리 합쳐서
자꾸 이제 융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내는 이제 에너지가 자꾸 나죠. 이제 에너지가 강력해져서 이 거대한 크기로 이제 그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초신성이 되고 이 초신성이 이제 이 안에서 핵융합 작용이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연료가 다 소진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을 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 이게 다 튀어나가죠. 다 튀어나가서 우주로 나가서 이게 이제 또 떠돌아가 뭐 다시 뭉쳐서 또 다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그 갖고 있던 것들은 다 이제 폭발시키고 나머지 이제 다시 한번 쭉 이제 중력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이제 초신성이 이제 결국에는 밀도가 아주 높은 블랙홀이 되거나 아니면 중성자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물질들, 원자들, 뭐 탄소, 산소, 아르곤, 뭐 철, 아무튼 모든 원자들은 이제 우주로 이제 다 이제 내보내는 게 우주 별이 생기다.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조각들은 우주의 그 성간, 별 사이를 떠돌면서 오랜 세월이 치른 후에 다시 또 주변의 먼지 티끌과 만나고 뭉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초신성의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별의 탄생의 원료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고 이 과정 속에서 인간도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초신성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초신성이 죽으면서 우주에 흩뿌린 먼지, 티끌 이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신성이 우주에 흩뿌린 것이 바로 산소, 질소, 탄소, 철, 우리 인, 황,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수소는 그 중에서도 수소는 이제 빅뱅 때 만드는 거죠. 우주의 탄생 초기에 만드는 게 수소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물이죠. 물 같은 경우에 H2O, H2O는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그러니까 수소가 우리 몸의 대부분은 이제 수소가 차지하는 우리 몸에 차지하는 그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 그다음에 이제 산소, 그다음에 탄소,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수소가 상당히 많이 우리 몸을 차지하는데 이 수소라는 거는 새로 생기는 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가 지금 우주의 75%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계속 순환을 하면서 뭐 바뀌었다가 다시 다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소는 모두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그 수소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37억 년의 역사를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초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수소와 46억 년 전 어느 외로운 초신성의 죽음과 함께 그 먼지와 티끌로 초신성의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지구와 태양이 생성할 때 동원된 초신성의 잔해인 산소, 탄소, 질소, 황, 인, 철 이런 걸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137억 년 전에 우주의 역사, 수소, 그 다음에 우리 몸, 뭐, 헬륨은 없으니까, 수소와 헬륨, 리튬인데, 우리 몸을 구성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수소. 그 다음에 이제 46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질 때 태양도 같이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46억 년 전에 우주에 있던 어느 초신성 하나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폭발을 우주에 있는 초신성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 잔해들이 우주에 있던 다른 먼지 티끌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 초신성의 잔해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에 얘네들이 이제 그 밀도가 큰 데서 만들어진 것이 태양이고 지구인데 그때 그걸 만들어졌을 때 그 초신성에서 쏟아져 나온 그 중원소들 산소, 탄소, 질소, 그다음에 황 인, 철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수소 그다음에 46억 년 전에 초신성 폭발과 다시 그 이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그런 그 중원소들 산소, 탄소, 질소, 황, 인, 철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37억 년 전의 역사와 46억 년 전의 역사를 모두 우리 몸이 갖고 있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억 년 전에 거대한 초신성이 폭발하고 그 잔해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중력의 작용으로 우주의 먼지 티끌들이 모이고 모여서 태양을 만들 때 그 중심에서 멀어서 중심인 태양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 외곽 지역을 떠돌던 우주 먼지 티끌들이 모이고 모여서 태양계 행성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수금지화 요게 이제 그 행성 중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요게 이제 그 내행성 요게 이제 그 고체형 딱딱한 행성이고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요게 이제 그 외행성, 바깥에 있는 행성인데 요것들은 다 기체 행성. 얘네들은 이제 딱딱한 그 땅이 아니라 그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크긴 크죠. 요런 것들이 이제 행성인데 이때 만들어졌던 얘기죠. 그래서 태양계에는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고 있는 고체 행성 4개 대행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심의 핵은 단단한 고체지만은 나머지 이제 바깥쪽 대부분이 이제 기체로 둘러싸인 기체 행성 4개 외행성. 이게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과 같은 항성 별은 스스로 불타는 별이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은 태양빛을 스스로 불타지는 않고 태양을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불타거나 빛나지 않는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같은 행성을 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행성이라고 부르지 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별은 이제 항성을 얘기하는 거죠. 별이란 스스로 불타고 빛나는 태양 같은 항성을 부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